네, 김 작가님, 이번 제3회 아트코리아 국제미술대전에서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에 수상한 작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 작품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제목은 마늘입니다. 밑에 요 보름달이 꽉 찬 보름달입니다. 보름달인데 보름달에 그 색깔을 붉은색으로 배경을 칠해가지고 이 붉은색은 우리가 예로부터 재물과 복을 불러들이는 색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그 특별하게 이제 가운데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한 조각 구름과 같다는 그런 뜻이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붉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. 모바일 작품 하시면서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동기나 아니면 어떤 영감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? 오늘 우리가 이제 인생을 한 조각 구름이다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했습니다. 그동안 모바일 작품을 해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작품이 기억에 남으세요? 일단 요번에가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출품했는데요. 요번에도 그림을 두 점을 출품했는데 제가 이제 출품하고자 하는 그림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.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일단 떨어지고 이 그림이 이제 우수상으로 당선됐습니다. 예,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앞으로 작품 활동 계획이나 아니면 목표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. 앞으로 목표는 모바일 그림은 계속 그릴 거고요. 이 모바일이 더욱더 이제 활성화되어서 전 국민이 그릴 수 있는 건 모바일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제 나름 개인적으로는 그림을 좀 더 배워서 실제로 유화나 수채화를 배워가지고 모바일에 접목을 시키는 거에 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. 이번 그 제3회 아트코리아 국제미술대전에서 수상 소감을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 전국의 작가들에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. 예, 모바일 그림은 제가 이제 시작한 지가 6년이 되는데요. 6년 동안에 계속 그려오면서, 이게 참 대단한 발견이다.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, 더욱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예, 저는 은퇴한 지가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. 근데 은퇴하기 전 2년 전부터 은퇴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모바일 미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. 그 이후로 지금 6년 동안에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